내가 보도자료 다시 보냈어. 다들 몰려올 거야. 반전을 만들어 보라 그랬지. 미쳤어? 우리더러 이걸 들고 나가서 읽으라고? 넌 이런 거밖에 생각 못해? 이 스캔들을 잡기 전에 가영이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. 너도 권력이 갖고 싶다며. 그리고 강영희 씨는 아버지하고 어디까지 싸울 수 있습니까? 이사회 열어서 회장 자리 물러나게 한 다음에. 거기까지밖에 못할 겁니다. 아들이 아버지를, 그것도 차기 후계자가 내부 고발하는 걸 그룹이 놔둘 리가 없잖아요. 그래, 가영 씨가 피해 당사자니까 직접 하는 게 빠를 수도 있지.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? 네 생각은 어때? 내 대답은 예스야. 가영 씨, 이거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. 정말 할 수 있어요? 강영기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도와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YB 어페럴 대표 강형기입니다. 여러분께 제 약혼녀를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한가영입니다.